난도셀 맨 채 뒤돌아보는 얼굴에 회역할 삶이 그닥 있을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계집아이가 어느 날 우리들의 족보처럼 걸려있던 가난한 사진틀 속으로 들어와 박히면서 하나의 사연을 만들었습니다. 혼인 혹은 결혼. 지금은 그 사진틀 속으로 천연색 결혼식 사진들이 끼어들어 오랜 것은 낡은 것이라는 서운한 강변을 하고 있지만 그 흔하디 흔한 이발소 액자 속에 있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어쩌고 하든 부식힌 식귀 한 줄조차 알지 못하고 시집와 이제는 파파 할머니로 늙어가는 당신들의 삶 속에는 아직도 그려보는 하얀 면사포의 한이 남아있습니다. 떼국을 지우고 주름을 다림질했을 망정 그녀들은 날아갈 듯한 무도회의 공주였습니다. 빌려입은 연미복이 헐렁거려도 그 사람은 세상 제일 가는 내 서방이어서 마그네슘 조명탄에 얼어붙어 이 순간이 평생이듯 눈을 질끈 감곤 했습니다. 풍금 반주에 맞춰 웨딩드레스를 길게 끌며 결혼식 한번 치르지 못한다면 그래서 기념사진 한 장 받지 못한다면 온통 사랑의 증명을 잃은 듯 애태우던 어머니들 당신의 그 세월은 그래서 호사롭게 외출 한번 못했으며 사진 한 장 없는 가난한 이력을 등에 지고 시집 귀신으로 살아왔음을 알게 됩니다. 태어날 적 울음소리를 듣고 계집아인 줄 알았다는 어머니의 타박도 서름 속에 묻혀지고 연지곤지 바르며 갓난이 그 이름도 까칠한 살갗에 함께 묻었지만 어린 동생을 훌쳐매고 부엌에 가마솥 손때와 함께 가난에 절었던 소시적과 시부모 공양의 시누이 올케의 눈총 속에 허리 펼 날이 없었던 시집살이의 그 틈에서 드디어는 홍천댁, 파주댁, 그리고 해남댁이 돼버린 우리들 어머니의 이름. 이 겨울 매운 칼바람처럼 아프고 어려웠던 그 시절에 목숨을 부지하고 성한 몸으로 천생에 연분 맺은 것만도 복으로 알며 작수성내 찬물 한 사발을 떠놓으면 덩그렇게 빈 하늘만 가라앉았던 그때 우리들의 어머니 시집 가던 날을 아십니까? 그해 여름 나무로 길게 이어지던 피난 행렬 목숨을 부지하기 한 아귀다툼 속에 거리와 철로변엔 가족을 잃고 가족과 헤어진 울부짖음으로 산화가 타고 있었습니다. 아픔 이외에 아무것도 없던 전쟁은 그러나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만남의 계기를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겼던 50년대 초 그리고 비난살이 그 척박했던 삶 속에서도 지금은 우리의 중견이 된 단기 4284년, 85년, 86년 서기 1951년, 52년, 53년생들의 탄생을 가져온 가약은 맺어졌습니다. 몸빼로 가난을 가리고 꽁보리밥 풀떼죽 한 그릇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던 그때 격식보다 마음이라며 일체의 형식을 무시하고 치르던 냉수 한 사발의 혼례식이 흉이 될 수 없었습니다. 개다리 소반 위 냉수 한 그릇이 혼례식 준비물의 전부고 피붙이라고는 이종조차 없던 피난지 담 넘어 구경하는 동네 아주머니 선언만이 하객의 전부였어도 젊은 신랑 신부 그들은 그것을 차라리 축복으로 알고 부부의 교배례를 올렸습니다. 그래도 원삼 쪽두리가 못내 아쉬웠던 신부는
신랑이 남몰래 끼워주는 은가락지에 그만 기쁨인지 서름인지도 모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나마의 착수성례도 나은 편이어서 혼수는 물론 혼례식 때 입을 새 옷 한 벌 마련하는 것도 엄두를 못 내던 집에서는 딸래를 그냥 신랑에게 딸려보내는 일도 흔했습니다. 얘야, 너는 무턱대고 참아야 한다. 남편에겐 그저 예예 하며 순종하라고 신신당부를 하던 어머니. 딸래 코고무신을 닦아서 신기다가 살림 보통이를 안기며 대문간을 나서다가도 어머니는 서름에 울컥 목이 메여 신랑 기다린다, 어서 어여 가거라며 내키지 않는 손짓으로 딸을 보냈습니다. 전운이 아무러 가던 50년대 중반, 연미복 신랑의 면사포를 쓴 한복 신부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마을 공회당이나 교회, 학교 강당이 가끔씩 예식장으로 둔갑하던 때가 그 무렵이었습니다. 교실 두 칸을 터서 만든 식장 전면에 마름 목골로 써붙인 축 결혼이라는 글자가 생경스럽기만 하던 그때. 꽃뿌리는 화동들을 뒤로 둘러리도 못 세운 채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을 조심스레 걸어나가던 신부를 교실 밖의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구경했습니다. 좀 커 보여 한눈에 빌려온 것임을 알 수가 있는 신랑의 연미복, 조화가 꽂힌 신부의 면사포를 사모간대와 원삼족두리가 눈에 익은 할머니가 신기한 듯 쳐다보던 신식 결혼식. 주례사에 이어 요즘은 보기 힘든 예물 교환이 끝나면 팔짱 끼는 것을 멋쩍어 하던 신랑 신부는 오색 테이프와 색종이 꽃가루 세례를 받으며 새로운 삶, 부부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기념 촬영. 사진 박는다고 읍내에서 쌀 두 가마 값은 될 돈을 주고 모셔오다시피 한 사진사는 신랑 신부, 가족, 친지들 모두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사진이라고는 도민증 낼 때 찍어본 경험밖에 없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던 그때. 자, 여길 보세요. 움직이지 말고. 자, 찍습니다. 호령에 가까운 사진사의 목소리가 끝나자마자 펑 하고 마그네슘 조명탄이 터지면 신랑 신부는 십중팔구 눈을 감아버리기 일쑤였고 깜짝 놀란 어린아이들의 울음보로 갑자기 시끌벅적해지던 그때의 식장 풍경. 그 이제 마그네슘은 화학 성분이 들었기 때문에 그 터트리면 펑 하고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소리가 나면 연기가 그냥 자욱하면서 그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 신부 신랑이 많이 놀래가지고 눈을 크게 뜨는 일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눈을 감는 분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가족 사진 찍을 적에는 애들이 자꾸 울고 또 어른들도 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래요. 소리가 크게 나니까. 이래서 결혼 사진을 찾으러 왔을 적에는 또 항의가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왜 이렇게 눈이 감았느냐, 왜 눈이 크게 떴느냐 이렇게 하고 항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양풍에 물린 젊은이들이 그리워하는 우리 전통 혼례가 그때에도 그 삭막하던 세월을 지켜주었습니다. 차라리 처연했던 우리들의 삶처럼 파리한 모습으로 떠올랐던 섣달 밤의 조생딸은 다음 날 딸을 여의는 어머니에겐 조바심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사주단자가 다 뭐냐고 한숨 짓던 아버지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혼사 비용이 턱없이 모자라 내년 추수 때 갚을 테니 돈을 구워달라고 동네 부잣집에 손을 내밀었고, 그렇게 아끼던 집안 일꾼 누렁이마저 우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나 옥양목 옷감에 공단 양단 이불감을 끊고 나서 잔치상 음식거리 몇 가지를 깎고 또 깎아 사다 보면 소판도는 금세 바닥이나 장보러 간 어머니를 아쉬움 속에 집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큰일 치룬다고 저녁이면 찾아와 이불을 씻치고 혼수옷 만드느라 인두질 다림질을 마다 않고 도와주는 이웃집 인심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던 그때. 시집 식구 혼수 소홀히 하면 손주딸 시집살이 메워진다고 할머니도 호롱불 아래에서 몇 번씩 침을 묻혀가며 바늘을 골랐습니다. 심부 집이세요. 이제 있는 집이는 저 시아버니 시어머니 옛날에 맹지 옷을 맹지로요 다듬이해 갖고 맹지 옷 한복으로 한벌하고 시어머니도 그렇게 하고요. 또 신우들 시아제들은 그냥 뭐 덥지나 뭐 바지나 한 낙석 해서 갖다 주고 그랬습니다. 없는 집은 그냥 가지요 뭐. 그냥 가갖고요 시집살이로 많이 오고 쫓겨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방까지도 시집살이 온 사람이 있어요. 혼례식 직전 드리던 함을 신랑 집에서는 극구 하루 전날 가져가겠다는 바람에 삼촌과 당수, 큰 오라비, 친정집 남정네들은 함지네비들과 행하채 시비를 하느라 지친 몸으로 결혼 전날 밤을 세웠고 고모, 이모, 숙모는 잔치 음식 마련에 피곤함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오늘은 동네 잔칫날. 신부집 대문을 들어선 신랑이 집단을 밟고 넘어설 때 담넘으로 목을 빼고 궁여가던 동네 아낙네들은 신랑 신수가 훤하구나, 그 참 잘도 생겼네, 저런 신랑 얻는 김씨네 둘째 딸은 좋겠다느니 하며 수다를 늘어놨고 그때쯤이면은 무슨 구경거리 생겨났냐는 듯 동네 아이들도 올망졸망 모여들었습니다. 신부 출! 동네 어르신네의 낭낭한 소리에 원삼족두리의 신부는 병풍 뒤에서 나타나 시집 못 간 처녀들의 부러운 눈초리를 받았고 신랑 재배, 신부 사배, 혼례식은 차례를 밟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합판주. 표주박잔에 매여있는 청실 홍실은 이들이 이제 부부로 맺어졌음을 나타내는 인연의 끈이기도 했으나 어쩌면 신부에게는 혹독한 시집살이의 시작을 알리는 멍에이기도 했습니다. 물끄러미 쳐다보는 신랑을 뒤로 하고 신부가 신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가마솥에서 익는 국수 냄새에 코를 벌름거리던 아이들은 이제는 식이 끝났으려니 여기고 군침을 삼켰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배골키는 마찬가지였던 그 무렵 아이들은 잔치상에 오른 음식을 염치도 없이 주머니가 터지게 찔러봤곤 맨날 시집 장가가는 잔치집이 하나씩만 생겼으면 하는 바람 속에 연신 입을 우물거렸고 어른들도 국수 여기는 제쳐놓고 오랜만인 듯 떡이나 제육 등속을 안주로 막걸리를 사발로 마셔댔습니다. 진종일 들뜬 잔치가 해기울막에 끝이 나고 신부집 마당에 등이 켜지면 여인네들은 신방을 훔쳐보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검지에 침을 묻혀 창호지에 구멍을 내고 방안을 훔쳐보던 속 없는 구경꾼들. 첫 때 이제 저녁 한 그쯤이 한 10시쯤이나 됐을 거요. 밤에 조그만한 주안상을 하나 차려서 방에다 들여놨대요. 그래갖고는 이제 겨우 고기도 못 들 정도로 부끄러워갖고 앉았다가요 남편 되니까 술 한잔 따라주라 그러대요. 그래서 술 한잔 겨우 따라드렸죠. 그게 막 방문학에서 웃음소리가 캑캑캑 나자쳐요. 예, 막 문에다가 춤을 열었고 벌라갖고요 막 문을 뚫어놓고 이웃을 듣고 아이고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었죠.
아무리 훔쳐봐도 낯선 남정네가 어쩐지 내 사람 같지 않고 또 어찌 보면은 평생 내 남군 같기도 했다가 그렇게 하루 이틀 밤이 지나고 난 뒤 출가 외인의 시집살이는 시작됐습니다. 고추보다 더 맵다는 시집살이. 시집 온 지 사흘도 안 된 새색시는 꼭두 새벽에 일어나 시부모 세숫물 데우고 얼음장 같은 찬물에 쌀을 씻어 밥 안 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잔가지에 손을 찔려가며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피어오르는 연기 사이로 친정 어머니 얼굴이 떠올라 눈가로 자주 손이 올라갔고 그러다 밥 채근하러 들어온 시어머니에게 들키기라도 하면은 뭐가 서러워 우느냐고 새벽부터 아낙네가 울면 재수 없다는 불호령이 어김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이라고 무던히도 견뎌냈지만 시도 때도 없이 너희 집에선 어땠는지 모르지만으로 시작되는 타박엔 북받쳐 오르는 서름을 참다 참다 남몰래 담장 넘어 친정 쪽을 바라보는 것으로 달래곤 했습니다. 이런 점은? 제일 원이 참실끈 잡은 제일 좋겠어요. 참실끈 잡은 제일 좋겠어요. 잠이 제일 나빠요. 새벽에 일어나죠. 저녁은 늦게까지 앉았죠. 또 시부모 앞에서 반드시 바느질 둬야죠. 혼자 할 수 없어요. 시어머님이 앉았으면 그 옆에 앉아서 바느질도 해야 돼요. 뭐 어떻게 내가 혼자 자유로 나가 있지도 못해. 저 시부모님이 출차하시면은 꼭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들어오시면은 반드시 또 나가서 인사를 해야 되지요. 옷이라도 벗어가지고 갖다 걸어놔드려야지. 신랑 신부의 낭보라는 제목의 이 신문 기사. 결혼 비용이 없어 식을 못 올리는 시민을 위해 서울시가 합동 결혼식을 무료로 치러주겠다는 소식은 먹고 살기 힘든 것이 50년대나 다름없던 60년대 초반에도 기사 제목 그대로 낭보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신락은 양복,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는 완전 서구화된 결혼식이 보급되고 결혼식만 치르는 전문 예식장이 속속 도심의 그 모습을 드러냈던 것도 그 무렵. 찹쌀 못 지나 수건 한 장이 들어있는 답례품을 하나씩 들고 있는 사람들을 도심 어느 예식장 근처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신혼부부들이 예식을 끝내고 비행기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 들른다는 워커힐이 가장 큰 신혼여행지였고 택시를 대절해 온양온천이나 부산 등지로 신혼여행 가는 것을 감지덕지하던 그때 신혼부부가 탈 코로나 택시를 많이 확보해 놓는 예식장에 손님이 몰렸고 그때부터 예식장도 서서히 기업화의 바람을 타 사진비, 꽃값, 드레스비, 미용비, 거기에다 장갑값마저 받는 바가지 상훈을 드러내 딸 셋 시집 보낸 집에는 도둑도 들지 않는다는 말을 더욱 실감케 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한다고 저축하자고 네온사인 광고판까지 만들었던 60년대 말 체면과 거치대에 풍조가 만연돼갔고 급기야는 답례품 화한 사용을 금한다는 가정의 준칙 선포문이 예식장 어귀에 나붙었던 것이 불과 18년 전인 1969년이었습니다. 전안청에 놓여지던 나무 기러기. 결혼의 신성함과 정절을 상징하던 그 기러기가 자리를 비우고 없는 오늘. 카페트 깔린 궁전 같은 식장에선 30분 남짓마다 한 쌍씩 초고속의 신혼부부가 탄생되고 있습니다. 가난했던 부모들의 때쩌른 눈물이 자취를 감춘 대신 딸 여인은 서운함에 눈물을 찍는 어머니의 모습만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을 뿐
마그네슘 조명탄을 터뜨리던 사진사도 그 펑하는 소리에 아예 눈을 감아버리던 신랑 신부들도 이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메가니 롤렉스니 100만원대의 고급 시계와 다이아몬드 반지.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혼수 전문 백화점에서 기백만원 아니 천만원대의 혼수를 아예 사버리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아파트 키니 자동차 키니 하는 등 세 가지 키가 호화 혼수의 대명사처럼 돼버렸다는 풍문이 우리의 작은 행복을 깨는 듯한 오늘. 혼인의 재물을 말하는 것은 오랑캐나 하는 짓이라던 인심은 이제 가난을 살며 나누던 구세대의 유물. 초라한 변명쯤으로 퇴색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택시 대신 비행기를 타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저 젊고 발랄한 신혼부부들. 그들의 부모들이 대절 택시로 남산 한 바퀴를 도는 것으로 신혼여행을 대신했던 일은 그들에게는 아랑곳 없는 과거지사일지도 모릅니다. 신혼의 달콤한 추억을 간직하려는 듯 쉴 새 없이 샤타를 눌러대는 저 신혼부부에게는 그들 부모들의 낡은 앨범 속에 결혼사진이라곤 왜 한 장밖에 없는지 커다란 의문 부호로 느껴질 일입니다. 그러나 30년, 40년 전 혼례도 못 올리고 죽으면 몽달귀신 된다고 물 한 그릇으로 지내던 결혼식이 있었고 호적의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 부부 생활을 시작했던, 그래서 면사포 한 번 못 써본 게 평생 한이 되었던 가난한 삶도 있었음을 이제 부부의 삶을 시작하는, 그리고 시작할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지요. 점점 추워져가는 이 밤, 우리의 중년 노년들을 눈 감게 만들었던 마그네슘 조명탄이 그리움으로 되돌아와 마음 한구석 따뜻한 추억으로 터지고 있습니다.